배드민턴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적으로 점수 포인트를 내는 거는 뭐냐면 때리고 앞에서 잡아서 끝내는 거예요. 공격 뒤에서 스매싱을 때려서 끝내는 건 아니에요. 스매싱을 때려서 끝나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쪽이 못해서야 수비가 안 되는 거지. 공 올라가면 수비 자세 딱 낮춰야 돼. 무조건 거의 10개 중에 9개 반은 백이야. 첫 공은 수비는 이거 없이 다 이거 백으로. 그러니까 백 잡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돼. 나 자세 낮춰. 자, 갑니다. 움직이고 미스, 실수. 자, 들어와. 앞에 들어와야지. 빨리 들어와야지. 자, 잡아. 그렇지. 또. 네. 제가 봤을 때요, 지금요,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, 공이 떴는데, 안 들어온다는 거야. 공이 뜨면, 안 들어온다는 거야. 공을 뜨면. 안 오다. 이게 빨리 들어와야 돼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지. 공이 떴는데 왜 안 들어오냐? 아, 이쪽이 비었잖아요. 이쪽이 비었으니까 이쪽을 커버해야죠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자, 이렇게 생각해봐요. 이 사람이 여기서 공을 치잖아요. 어디가 다 비어있어? 요 세 군데 다 비죠? 세 군데를 뛰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? 여기잖아. 여기에 있으면 되잖아요. 그럼 여기에 있으면 앞에 것도 잡고 뒤도 나갈 수 있어요. 다리 모양만 바꿔주면 빨리. 어떤 공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다가 뭐 직선으로 빡 가면 이제 딱 하고 이제 잡아도 되고, 아니면 뭐 가운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서 나가면 되는데, 근데 떴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지.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.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고 나서 배드민턴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적으로 점수 포인트를 내는 거는 뭐냐면 때리고 앞에서 잡아서 끝내는 거예요. 뒤에서 스매싱을 때려서 끝내는 건 아니에요. 스매싱을 때려서 끝나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쪽이 못해서야 수비가 안 되는 거지. 거의 다 넘어와요. 그러면 그걸 앞에서 끊어내고 공이 짧으니까 끊어내면 상대방이 급하게 이제 틀어내기 시작하죠. 그러면 그걸 조이고 들어오면서 앞에서 푸싱으로 딱 마무리해주는 거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러면 앞에 와 있어야 돼. 잡을 준비를 하는 거야. 때리러 가면 땅 뜨는 순간 착 하고 들어오는 거야.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.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. 준비하고 있다가 땅 뜨는 순간 확 이것만 해주면 돼요. 옆으로 앞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. 들어와요. 자, 들어와 빨리. 지금도 늦었잖아요. 지금도 늦은 거예요. 그거. 바로 확 와야 돼요. 자, 갑니다. 그렇지. 자, 나가고 다시 들어와. 자, 때려. 잡아. 그렇지. 이거지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. 준비. 자, 땅 잡아. 또 잡아. 둘. 이렇게. 자, 간다. 이제 간다. 잡아. 자, 둘. 자 어디 뛰었어? 빈 곳. 이제 뛰어 있죠. 이쪽 뒤죠? 이제 슬슬 가면 돼요. 해봐요, 다시. 자, 올라가죠? 들어와! 자, 짧다. 자, 빙고, 간다. 둘. 때려. 잡아. 땅.
올리려면 확실하게 올리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줘야 돼. 떨어뜨리는 게 좋기는 하겠죠. 우리한테 공격이 오니까. 이거는 되게 코앞에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. 그냥 바로 때리는 거야.